야, 지하 7층까지 있어. 지하가 7층도 있어요? 어머. 여기는 안무 연습실입니다. 처음이다. 어우, 야, 운동장이다. 와, 왜 이렇게 커, 안무 연습실이? 여기는 하이브 18층에 있는 일단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면모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네. 여유가 있네. 퍼포먼스가 너무 직관적으로 들어가도 조금. 여기서 또 할 말도 다 하고. 여기 뭐야. 지코 씨가 좀 이제 플레이어로서 좀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근데 이제 제작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지만 네. 올해는 이제 플레이어로서 또 열심히 좀 활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밑밥을 깔았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들어올 때부터 별로 기분 안 일단 이 회의는 들어오실 때는. 이거야. 어, 이거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이거라고. 어? 어? 안녕하세요. 택시 타고 와, 왜? 안녕하세요. 오, 추워. 에이, 너무 춥네요, 진짜. 영상 맞으시죠? 네, 영상 맞습니다.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와네. 사실 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아, 진짜. 직접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일단 바짝 차려져요. 주차할 때도 없고. 네, 거기서부터 일단 에너지 소비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아, 맞아 맞아. 평상시 일과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택시를 타는 분. 기사님 몇 분 정도 걸리실까요? 40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아, 심히 막히지 또. 아. 출근하셔요? 네. 지금 이런 행동들이 운전하면서 못하니까. 기사님 저 혹시 이거 핸드폰 그 음량을 조금 키워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경찰차에 타고 갑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쌤이 마당에서 굽던 건 도대체 미스터리 컨텐츠 좋아하는구나. 제가 뮤직비디오를 시작했다가 뭐 좋아하는 해외 프로듀서들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아~ 요즘에는 이제 해외 사건 파일들. 이러니까 운전을 안 하지. 그래서 못하지, 못하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기 세워주시면 됩니다. 40분 금방 갔네요. 와, 와 엄청 크다. 와 하이브. 제가 KOZ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들어와 있고. 아 레이블로. 맞아, 맞아, 봤어. 오늘은 프로듀서 직으로서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이브하고 함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KOZ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방시혁 의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시간 내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둘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no. 그때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너가 어떤 취지로 회사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저는 저의 계획 같은 걸 다 설명해 드렸죠. 너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너는 어쨌든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친구다.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이브라는 어떤 이 큰 이 시스템 안에서 너무나 좋은 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 괜찮은데?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네 저도 응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솥밥을 먹게 됐어요. 원래 아니 선택이 너무, 너무 좋은 제안이야. 네. 네. 그분은 월급도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저는 이제 총괄 프로듀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우와. 따로 받죠. 얼굴로 들어가. 야 지하 7층까지. 지하가 7층도 있어요? 어머. 아 이렇게 보다니 직구 때문에. 이야.
생각보다. 11개? 엘리베이터가? 기다릴 일 없겠다. 여기는 안무 연습실입니다. 처음이다. 어우, 야, 운동장이다. 와, 왜 이렇게 커, 안무 연습실이? 이곳은 헤메룸입니다. 헤어 메이크업도 샵을 안 가도 4층에서 할 수가 있고요. 회의실인데요. 각 층마다 구비되어 있고요. 빈자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지정 좌석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신기하다. 네.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보냈고. 여기는 하이브 18층에 있는 분해식당. 일단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와, 규모가 다르다, 규모가. 메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식, 양식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안동집 맛있겠다.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샐러드 바를 항상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야, 이런 시스템이구나. 아, 너무 좋다. 와, 취향 존중. 하이브 제일 고층에 있는 카페는요. 한강뷰를 볼 수 있고. 카페 개방감이 와, 진짜 좋아. 한강뷰야. 밥 먹고 카페 열로 가면 되겠다. 와, 명당일세. 여의도 불꽃놀이가 보이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카페 이용이 가능하고 미팅도 가능하고요. 헬스장은 어, 헬스도 있어. 와우! So, they got 24-hour fitness center in your office? Yeah. 다니면서 온 줄 알았네. 세 층이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왔다 갔다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옥에서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어가지고. 출근하는 거네, 진짜, 그러면. 네, 출근. 안녕하세요. 레이블별로 층 같이 쓰나요, 아니면은? 네, 다 층이 달라요. 어... 와, 방이 아니라 이런 오픈된 데서. 커피 한 잔 드시러 가나? 한 잔씩. 이런 모습들이 멋있는 거죠. 저 미안한데 얼음을 뽑았을 뿐인데 뭐가 멋있다는 거죠? 어, 이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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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분들이 엄청 익숙하게 생각하네요. 마스터링 3차 다 왔어요. 아니, 근데 아직 하나가 마스터링 안 됐어. 아, 파타님은 따로 거신다고 한 그거만. 네, 그거 빼고는 다 와서. 헛개 음료를 또 드시고. 너무 프리하고 좋다, 그러니까. 업무 공간이. 근데 지금 자료 뭐 막 적는 거예요, 지금? 나 궁금하다. 그날 있을 회의에서 어떤 걸 코멘트 해야 되는지. 아, 직장이랑 똑같아.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구 이런 모습 멋있다. 직구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티스트 말고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 좋다. 이거 뭐라, 뭐예요? 암호예요? 글을... 천재들이 글씨가 별로. 아,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건 그냥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천재예요, 이게? Genius, genius. What? Guys, genius in Korean means 지코. 괜히 할 말 없을 때 영어만 하고. 민망하면. Shut up. I taught you. I hate you, I hate you. 근데 리클로즈를 자주 바르신다. 네네네. 건조하구나 원래. 네. 혹시 가방에 립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 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립밤 있잖아요. 빌려쓰려고? 립밤? 네. 지코 씨가 원래 립밤을 최소 10번 이상은 바르는 것 같습니다. 스케줄을 할 때마다 스태프분들이 챙겨주시는 지코 전용
립밤을 끝나면 항상 까먹고 돌려주질 않아서. 아하. 뭐야? 무슨 일인데? 설마. 립밤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하나. 어머! 아! 아니, 다 남의 거? 저는 지코 씨 집에서 참고로 다섯 개 이상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와우! 아, 깜빡깜빡 하는구나. 지코 씨가 공항에서 그 차를 타는데 본인이 타는 차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탄 적이 몇 번 있고요.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이 있고. 그다음 비행기에서 내릴 때 여권을 두고 내려서 저희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잡혀 있었던 적도 있고. 아, 여권 두고 내리면 차를 못 아, 그 비행기 혹시 그 시트 포켓에다가 넣어놓는 게 없잖아요. 아. 아니, 저희 몇 호실이에요? K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회의는 프로듀서 직후로서 보이넥스도어의 공백기 컨텐츠 촬영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오, 직후 제작 아이돌. 누구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 보이넥스도어가 6개월간의 공백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공백기 컨텐츠를 기획을 해왔고요. 3대3의 유닛 조합을 일단 구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음악 컬러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표정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전혀 일단은 조금 접점이 많이 묶이지 않은 커플들로 면모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네. 여유가 있네. 근데 틸블루하고 레드 조명으로 베이스를 가게 되면은 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퍼포먼스가 너무 직관적으로 들어가도 조금. 여기서 또 할 말도 다 하고. 여기는 빈티지하고 약간 해상도가 낮지만은. 네. 그러면은 형님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지코 너무 어른스럽다. 어이구, 오구. 어? 아니요, 가야죠. 어이구. 내일 보내. 좋았다. 열심히 메모한 걸 두고 가는 스타일인 거야? 네. 옆, 좀 챙겨줘야 돼, 옆에서. 그러니까. 와, 들어가기 무섭다, 여긴. 아, 여긴 진짜. 뭔가 좀 달라, 느낌이. 아, 여기 정말 들어오기 싫은, 아. 이번 회의는 지코 씨의 올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제작 1팀, 제작 2팀 이렇게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제작 1팀에는 총괄 프로듀서로 제가 들어가서 아~ 제작 2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플레이어로 참석을 한 거네. 네. 개인께서 올해 개인 매출 먼저 가볍게. 어, KPI, 성과지표. 연말에 저희가 좀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좀 상향했고 사실 뭐 네, 지코 씨가 좀 이제 플레이어로서 좀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 지코 씨가 열심히라고 하면 저 작년에 열심히 안 한 줄 알겠습니다, 진짜. 와. 작년에는 근데 이제 제작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지만 네. 올해는 이제 플레이어로서 또 열심히 좀 활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밑밥을 깔았습니다. 15%를 올려야 된다는 앨범과 콘서트들이 제일 팬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게 또 사실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들어올 때부터 별로 기분 일단 이 회의는 들어오실 때 아이고 제작 2팀 제 회의로 들어오면은 제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제작 2팀이 딱 넘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직구님 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가수시잖아요. 앨범도 해야 되고. 일단 저희 저번 주에 제작 미팅 하고 일주일 동안 무슨 진행 상황이 있는지. 골자가 될 만한 곡들은 뭐 몇 가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프로젝트가 성사됨에 따라서 취사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 결정이 나는 거고 저희가 상반기 활동을 꼭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사이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다 오늘 시켜놓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정도만 오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틀 안에 6곡이 나왔어요. 우와. 야. 이건 진짜 천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분배가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은 그래도 어쨌든
그 코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구 씨의 지속적인 노출을 위해서 제 표정 보이시죠? 진짜 보여줄 때가 되긴 했죠. 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앨범인지 싱글인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곡 작업해보면서 상반기는 싱글로 싱글이에요. 2월 안에는 곡을 무조건 다 만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Yes, sir. 진짜 딱딱하긴 하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 여기선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돼. 아휴, 짐 다 챙겨야 됩니다. 4-4죠. 4-4. 식사하러 가시나? 스타일링?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 안녕하세요. 나나 홍수인의 신부님. 아, 저 진짜 나 스케줄 가기 전에 시간 떠가지고. 아, 진짜요? 너네 있다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것도 너무 좋다. 애정 받아. 사무실 안에서. 아니, 비주얼들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거지, 우리. 최근에는 시상식 때 뭐 무대 준비할 때 이후. 시상식 때 그냥 아예 잠 너네 뭐 잘 수 있으면 한 시간 자고 이랬잖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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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때는 PD님도 사실 같이 잠을 못 주무셨었어가지고. 진짜? 니네 졸졸 따라다니는. 네. 모든 스케줄을 다 따라다니셨는데. 그렇긴 했지. 야, 책임감이 또. 식구 씨가 직접적으로 데뷔 전부터 저희 뭐 뮤비, 자켓 등등 모든 촬영을 동행을 할 거야.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지, 진짜. 사실 작년엔 진짜 친구들한테만 붙어 있었던 거였거든. 와주시면 확실히 든든하긴 해요. 근데 미국에서 한 3주 정도 촬영하는데 일주일 정도까지 동행하다가 살짝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끝까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와, 진짜? 아, 대단하지. 그래서 피디님 때문에 마지막에 울었잖아요. 아, 맞아. 마지막에 울었어. 피디님 때문에 울었잖아. 야, 이제 시작이자! 하나 달려보자! 진짜 약간 아빠의 느낌이 아닐까. 집어지. 아, 이번에 뭐 되게 기대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 또 얼마 안 남았잖아. 4월에 나온 4월달? 4월. 요즘에는 거의 연습 시즌. 연습이랑 작업 두 개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 MC. 아, 영 MC. 영 MC. 와, M카 MC야? 나도 MC였었거든. 아, 저 그 영상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음주. 나 찾아보지 마, 제발. 뭐 MC였었지? 달려, 돌아오비, 돌아오비. 음주. 와우, 패션. 음주. 근데 두 분은 꽃놀이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에이, 지코 씨. 찾아보지 마, 제발. 되게 풋풋하시던 시절에 피디님. 너네 진짜 그러면서 나 놀리잖아. 아,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계산이 짜니까. 진짜 그만 놀려. 아니, MG PD님이 적어주고 약간 이게 약간 티키타카. MG PD님. 아, 근데 지코 씨도 그냥 한 멤버 같아, 그냥. 아, 아닙니다. 저 진짜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제 4월 매출 채우러 갑시다. 오, 매출 채우러 가지. 행사하러. 멤버들은 연습해야 되니까.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수고해라 얘들아. 진짜 애정하는 게 보인다. 마치 수험생 부모님 같아. 힘들어하세요. 좋습니다. 힘들어하세요.